두 선수 너무 오랜만이네요. 국내 무대에서 말이죠. 오케이. 오늘 메인 이벤트 데니스강과 이현수의 경기. 자, 위빙을 보여주고 있는 데니스강. 그런 체력적인 문제는 걱정이긴 했는데요. 바치 교환 오른손. 아, 이것이거든요. 데니스강 스트레이트가 네키 잡고 자 끌고 가는 데니스강 중요합니다. 반대로 데니스강 선수는 아 자 실패합니다. 그대로 들어옵니다. 아웃사이드.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있으니까요. 아웃에서 크게 한번 실패했습니다만 들을게요. 아 카운트로 들어가네요. 자 번째 준비하고 데니스가 네. 왼손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거든요. 아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잡고 들어갑니다. 크게 들어갑니다. 사이드 안정시켜놨죠. 자 그 위에 니킥 다리 잡아놓고 엉덩이 움직이는 거 막아놓고 있는 데니스가 네.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. 수다닥 하면서 랩트 딱 걸렸죠. 그대로 이어지는 파운딩. 보통 원투 스트레이트 라이트 쪽이었는데요. 예전에 한번 데니스강 선수가 라이트는 아, 볼 적이 랩트, 있었고 이제 랩트가 네. 제대로 걸렸어요. 네, 걸리고 크게. 파운딩이 네. 아, 데니스강 선수 아, 돌아와서는 손 선수를 일으켜 세워주는군요. 데미지를 엄청 입은 것 같아요. 네.